쇼트트랙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은 그동안 메달 운이 없었는데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황대현과의 악연이 이어져 올 시즌만 네 번째 충돌로 순위권에 들지 못해 국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후 열린 경기에서는 상위권에 들어 11일까지 합계 점수 89점으로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에 열리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3위를 확보하여 국가대표 8명 안에 들었고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다음 시즌 국제대회 개인전 출전 자격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황대현의 경우 박지원과 충돌 이후에도 박노원과의 충돌로 실격 처리되며 성적 또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11일 열린 경기에서도 김태성과 몸싸움을 하면서 이번에는 박장혁을 밀어내어 페널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남자부 500m 결승 경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 황대현 선수는 직선의 끝에서 안쪽 선수가 길을 내주지 않아 페널티 처리되었습니다. 아, 황대현 선수가 실격됐군요. 쇼트트랙 특성상 몸싸움 등으로 인해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팬들은 황대현의 잦은 충돌로 인해 다른 선수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11일 경기 후 실격 처리 안내가 나오자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는데요. 선발전에서 누군가 탈락했을 때 관객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것도 잘 없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연속적으로 다른 선수에게 피해를 준 부분으로 인해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인성과 품격이 좋지 않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국민이 싫어한다면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결과를 접한 네티즌들 반응 또한 싸늘했는데요. 일부 네티즌은 처음이면 실수, 두 번이면 실력, 세 번이면 고의, 네 번이면 더글로리 회정이, 다섯 번이면 뒷배, 여섯 번이면 황대현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황대현은 종합순위 9위로 상위 3명 안에 드는 건 이미 무산됐고 국가대표 8명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2일 열리는 경기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여러분은 이런 황대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